118페이지 1번은 무슨 얘기다? 피드 포워드. 미래 상품을 선택하는 슈퍼들을 위해 기술이 유출되고 개인들을 만나 그들의 대안을 구입하고 1번 무슨 얘기다? 1번 사람들에게 피드백 지나가는 그들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2번 마찬가지로 유용한 게 슈퍼들 그들의 미래를 위한 사람들의 의견을 이번에 방문 속에 나온 3번 슈퍼들을 성공하려면 여하튼 가급적 과거에 대한 대화를 피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피드백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피드 포워드란 말은 그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던 단어는 아니죠. 피드백은 사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피드 포워드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미리 의견을 제시해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어휘봅시다. 매니지먼트. 배럴 리스너. 그렇죠.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요, 바보가 될수 있는 7가지 방법이나 제목이 참 재밌었어요. 바보가 될수 있는 7가지 이게 나오죠. 보통은 현자,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7가지 지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바보가 될수 있는 7가지 이게 나오는데 다 재밌었는데 선생님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소변 나를 때 참지 마라 이게 하나 있었고요. 이 소변이라고 하는 건 몸에서 노폐물을 내보내야 된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미련하게 참고 있냐 이거죠. 그건 건강에 진짜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지. 바보. 또한 가지가 다른 사람 얘기할 때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듣는 걸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바보라고 탈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3번의 make a 비는 자, 워크는 그렇지. 작동하다도 있고, 패스트 equally useful. 자, 피드 포워드는 그렇죠. 사전 의견이라고 했죠. 사전 방식 또는 그 다음에 get with는 그렇지. accomplish, closely, indicator. 포커스원. 자, 연계대명사 주격이 위치 이후에 주어 안 나왔지, 그치? 연계대명사 앞에 컴마 나왔지. 컴마 나오면 우리가 계속적 문법이라고 했어요. 계속적 문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바꿉니다. 여기서는 end it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that 이후에 you'd like to change, 네가 변하고 바꾸고 싶다 그랬는데 뭐를 바꾸고 싶다가 안 나왔잖아. 목적 안 나왔지. 따라서 여기 나오는 뜻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네가 변화시키고 싶은 행동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렬구조. 앞에 get with, 뒤에는 ask for예요. 동사, 전치사, 동사, 전치사가 쓰였는데 각각 다른 전치사와 함께 쓰였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간접 의문문.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이어주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about what happened 이런 말이 나왔죠. 근데 이거 happen이라는 단어는 수동태 못 쓰는 거예요. 수동태를 못 써.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what를 갖다가 what is happened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what has happened. 알겠죠? 이게 원문이 what happened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풀어서 what is happened라고 학교에서 써버리면은 원문에 what라고 나왔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What has, what has.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됐는데, you intended to take, 그랬지, 그치. 이거는 take 이후에,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you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고,
네가 취하려고 의도했던 그 행동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번 들어가 볼게요. Giving people back, feedback. Give A이죠. A에게 B를 제공하는 것. 그러면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 사후 의견이지. 뭐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사후에 의견을 제공해 주는 것이 can be a powerful way, 강력한 방식이로 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방식? Help AB네요. A가 B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걸 그들이 배우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강력한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equally useful, 마찬가지로 유용한 것이 feed forward라는 것이다. feed forward. 거기 word라는 건 방향입니다. 방향. 알겠어요? 그래서 west word는 서쪽으로, south word는 남쪽으로 그런 말이에요. word가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말인데, and it, 콤마 찍고 위치 나왔지, 그치? 그리고 그것은 feed word라 forward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exploring new opinions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여러 가지 의견들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셜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컨말은 동격. 어떤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경영 컨설턴트가 suggest a way to do this. 이 일을 할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 feed forward를 제공할 수 있냐? 첫 번째, talk about a specific high impact behavior. 이야기해봐라, 이거. 어떤 specific, 구체적인 high impact, 영향력이 큰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이거. 어떤 행동이냐면, You'd like to change. 당신이 바꾸고 싶은. 근데 어떤 구체적이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충격을 많이 주는 행동이거든. 내가 이걸 좀 바꾸고 싶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되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그리고 충격이 큰 강한 영향력이 있는 행동. 내 입장에서 볼 때는 I wanna be a better listener. 나는 더잘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의미. 더잘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전에 자꾸 내가 다른 사람 말을 끼어든다. 이거지. 자, 그리고 나서 gather with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모아라. 이런 얘기. 신뢰할 만한 몇몇 친구 집단과 함께 모여라. 그리고 ask for, 요청해라, 이거. 앞에 gather, 뒤에 ask for가 병렬이죠. 자,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작은 그룹의 친구들과 모여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해라, 이거. 제안을 해달라고. 뭐에 대해서? About ways,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 To accomplish your goal, 당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라. 이거죠. To make this process work, 이러한 과정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avoid any conversation. 어떤 대화는 피해야 돼? What has happened in the past? 과거에 발생했었던 것. 이게 what지가 what is 아니라고 그랬지요? What has happened? In the past,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그런 일에 대한 대화는 피해라. 전체 그런 거 관계없는 문장은 그랬는데 4번은 Examine the past closely. 과거를 면밀하게 조사하세요. 그랬어. 이거 지금 우리가 feed forward에 대한 얘기인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라고 했는데 과거를 면밀히 조사를 하셨으니까 흐름에 안 맞는 거죠. 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고, focus, instead는 뭐뭐 대신에 그런 얘기지. 그 대신에 어디에 집중해라?
The next actions 끊고 you intend to take 네가 취하려고 하는 다음 행동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라. 다음에 이렇게 행동하면 돼. 이렇게 행동하면 돼.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누가 너한테 말하라고 시키지 않으면 그때까지 말하지 마라. 아, 그런 행동임을 할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취하겠다고 의도하고 있는 그런 다음 행동, 이런 것들, 다음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